코나 전기차 화재 관련해서 어제 국토부가 화재 원인 조사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요. 좀 들어보겠습니다. 김 기자. 네. 화재 사고로 네. 여러 가지 이제 논란이 되고 있고 또 중심에 있는데 네. 이게 코나 전기차 화재 원인이 배터리 셀 제조하는 네, 과정에서 네. 문제가 생겼다라고 밝혀졌고 국토교통부가 공식적으로 확인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결론이 났는데 이 현대차가요 이미 이제 결론이 난 상황이기 때문에 제조 불량의 가능성이 있는 기간에 생산된 전기차에 대해서 전량 배터리를 교체해주기로 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이제 중국 남경 공장에서 2017년 9월부터 2019년 7월까지죠. 이때 생산된 배터리 셀에 들어간 모든 차량이 대상이고 대상 차량을 보면 코나 일렉트릭, 아이오니 일렉트릭 그리고 일렉스틱 전기버스거든요. 이거를 총 더해보면 국내는 2만 6,699대, 해외는 5만 5,002대, 그래서 다 더하면 8만 대가 넘어가거든요. 이게 이제 대상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비용이 꽤 나올 듯합니다. 보니까 배터리 교체 비용만 1조가 넘는다고 해요. 그래서 현대차와 또 LG 에너지 솔루션 간의 그 공방이 좀 치열하지 않을까 이런 네. 생각은 해보게 되고 국내 리콜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자체 수급 일정을 좀 감안을 해가지고 3월 29일부터 순차적으로 진행이 될 거라고 하고요. 그리고 해외에서는 다음 주에 이제 미국을 시작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네. 순차적으로 리콜 신고를 할 것으로 현재 예정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지혜 기자였고요. 그렇죠? 네. 제가 김 기자라 그랬네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성준 기자. 네. 그동안 그 배터리 결함 얘기 나올 때 배터리 제조사하고 차 제조사 어느 곳이 책임 있느냐 이 얘기도 계속 나왔는데 네. 결론이 났군요. 그렇죠? 네, 일단 국토부의 잠정 결론상 화재의 원인이 이 배터리 제조 불량으로 일단 잠정 결론이 나왔기 네. 때문에 현대차 같은 경우는 책임을 일정 부분 벗어날 수 있게 됐습니다. 네, 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있을 비용 분담률 협상에서도 뭔가 좀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인데요. 그런 상황에서 현대차가 일단은 배터리 전량 교체를 결정했습니다. 전기차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안전에 대한 우려를 신속히 차단하기 위한 판단으로 해석이 되고 있는데요. 리콜 관련한 비용은 약 1조 원 수준으로 지금 현재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먼저 현대차가 실적에 이제 반영을 하고요. 향후에 LG 에너지 솔루션과의 분담률 등을 반영해서 최종 이 품질 비용을 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네. 이거에 대해서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쪽 은 네. 국토부 발표 내용에 대해서 좀 인정하기 어렵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고요. 왜냐하면 LG 에너지 솔루션의 설명을 들어보니까 리콜의 사유로 언급된 이 배터리 셀 내부 정렬 불량 이 부분의 경우에는 국토부가 뭐 재현 실험을 해봤는데 아직 재현 실험이 다 끝나지 않은 그런 상황이고 네. 그렇게 되면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기는 어렵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한 가지 이 단순한 어떤 상품 제품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그 제품을 이제 또 시스템화하는 과정에서 LG가 현대차 쪽에 어떤 이런 식의 급속 충전 그 로직을 제공을 했는데 이걸 네. 적용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현대차가 그것을 잘못 적용한 것이 확인이 됐다라는 또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잘못 적용한 것이 화재 발생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지는 아직 드러나진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이 화재 발생과 연관성이 있는지를 관계기관과 협조해서 추가적으로 확인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일단 LG 쪽에서도 자존심 대결이거든요, 사실은. 네. 이게 우리 제품에 큰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좀 강하게 자신하면서도 네. 어쨌든 이게 또 브랜드에는 큰 타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일단 LG도 상당히 강경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데 양사 입장이 이렇게 크게 다른 만큼 앞으로 공방으로 좀 이어질 가능성도 예상이 되고요. 네. 협의 과정도 시간이 꽤 걸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뭐 만약에 어느 한쪽의 귀책 사유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는다면 네. 결국 어떤 그 책임 부담도 어느 한쪽에 쏠리지 않을 그런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네. 자, 그런가 하면 그 골프왕의 타이거 우즈가요. 제네시스 타고 가다가 전복 사고 났다는 소식 어제 나서 화제가 됐는데 또 관련해서 그 차체를 만드는 또 회사도 지금 굉장히 시장에서 관심이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김종훈 기자, 어떤 이야기인가요? 네, 타이거 우즈가 이제 현지 시간으로 23일 미국 캘리포니아 LA 인근에서 이제 교통사고가 났는데요. 아주 큰 사고였고요. 우즈가
탄 차량이 이제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은 뒤에 산 아래로 좀 굴러 떨어졌어요. 큰 사고였네요. 네네. 네. 또 차량이 많이 부셔져가지고 이제 우주를 간신히 좀 구조했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처참한 사고에 비해서는 큰 부상을 입지 않아서 네. 다행히 다리에는 이제 부상을 입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 이렇게 알려진 상황입니다. 네. 이날 우주가 이제 탔던 차량이 현대차의 제네시스 대형 SUV인 GV80이었던 사실이 좀 알려지면서 이게 네. 그냥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좀 이슈가 됐습니다. 사실 이 정도 사고면 운전자가 좀 살아남기가 힘들다 이런 현지 네. 평가들이 있었는데 차량이 완전히 좀 구겨진 것과 비교해서는 차량 내부가 거의 망가지지 않았다고 해요. 또 에어백도 적절히 전개가 되면서 우주가 살아남았다는 그런 얘기들이 나왔고요. 또 특히 현지 한 경찰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런 사고에서 살아남은 것이 굉장히 큰 행운이고 에어백이 쿠션 역할을 제대로 하면서 이제 치명적인 사고를 막은 것 같다고 전했는데요. 이 말도 굉장히 이슈가 됐거든요. 네. 그래서 이후 외신들이 이제 우주가 몰던 제네시스 GV80 차량에 관심을 굉장히 쏟으면서 보도를 했습니다. 이 차량에 이제 에어백이 10개가 들어있는데 또 이렇게 많이 들어있다라는 점도 강조를 하고 운전자가 졸면 이제 경보를 울리는 시스템 이런 거를 하나하나 이제 세세하게 좀 소개를 하면서 다뤘습니다. 특히 기본 가격이 한 5천만 원이 넘는다. 뭐 이런 자세한 정보까지 좀 전달을 했는데요. 물론 사고가 난 것은 안타깝지만 현대차의 안전성에 대한 높은 평가가 내려지면서 업계에서는 현대차의 좀 긍정적인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걸 좀 호재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좀 단어 좀 아무래도 사고다 보니까 그렇죠. 예, 단어 선택에 대 네, 그런 네.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네. 자, 우리 증시는 지금 그 급등하는 흐름으로 빨간 지금 장을 보이고 있는데 그 안에서 현대차 LG화학 주가 보니까요. 좋습니다. 역시. LG화학은 이 배터리 책임 소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상승 흐름이 있는데요. 주가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도 좀 살펴드리겠습니다. 성 기자님. 네, 일단 어제 이 국토부의 발표 소식 그리고 타이거 우즈의 사고 소식과 관련해서 현대차 네. 아마 투자하신 분들, 주주분들은 아마 맞아요. 많은 관심을 갖고 계속 지켜보셨을 것 같습니다. 네, 네. 현대차와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증권사 코멘트가 쏟아졌는데요. 일단은 현대차가 고객 안전을 위해서 선제적으로 리콜 결정을 내린 것은 전기차 브랜드 강화에 긍정적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품질 비용 발생은 부정적인 이슈일 수밖에 없고요. 네. 그 액수 자체도 1조 원이라는 숫자, 작은 숫자가 결코 아닙니다. 그렇죠. 1조 원을 보면 작년 현대차 영업이익의 36%를 차지하는 만큼 큰 부분이고 네. LG 에너지 솔루션, 그러니까 배터리 부문만 보면 영업이익의 257%에 해당하는 네, 네. 상당히 큰 규모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역시 살펴볼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현대차가 작년 4분기 실적에 일단 이 품질 비용을 반영할 예정이고요.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올해 실적 추정치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다 라고 일단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것이 이제 증권사 대체적인 판단이었고요. 그리고 전체 비용 부담, 1조 원이라는 숫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것도 역시 대체적으로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그리고 현대차 입장에서는 이제 LG와 협상이 끝나고 나면 이제 LG로부터 어쨌든 분담금을 조금 어느 정도 네. 환입하게 되는데 그것이 이제 실적에 또 긍정적으로 작용하게 되겠고 리콜 분담 비용이 LG 측, 어쨌든 50대 50을 기준으로 놓고 본다면 네. LG 측의 비율이 조금 더 높을 것이라는 그런 증권사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도 투자 차원에서는 좀 참고를 하실 부분이 필요가 있겠고요. 다만 이제 현재 발표된 정도로는 양사의 책임 소재를 규명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다. 추가적인 실험 조사를 통해서 좀 명확한 그런 결론이 한 번 더 도출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네.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들 좀 참고하셔서 투자 결정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기업 이슈까지 세 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